그렇죠. 예, 저희도 그게 문자에 왜 이게 추석 명절에 왜 농협에서 해놓긴 했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고 예, 좀 풀어서 하는. 네. 그리고 우리가 대표 채널이 있고 영화 우리 가게 지금 거기 갤러리 카페에서 기대돼. 예,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. 어쨌든 이쪽이 너무 많이 맞춰서 어제 세일 갔을 때 끝나고, 그리고 부녀회에서 하는 부추자진이라도 하시고, 그 내용적인 소프트 이렇게 우리 영양강화 하고 하는 거는 많이 봤고, 우리 이사님들도 시장이 되신지. 저 앞에 뭐 캐노피 좀 이재영 씨. 그 중고서 그쪽으로 얘기하시고, 두 군데로 얘기하시고, 겁나 쉽지 않아요. 기생경과가 이제 저희들도 거기 있었다, 있었으니까. 아, 맞아, 니가 진짜 맞으시네. 그, 저기, 그 대시영 작가 알잖아, 70주년이라고. 극한자로 작가. 저기, 제일 많이 봤더만. 그 작가거든, 유명한 작가야. 그래서 평택을 소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. 그런 거니까. 만물시한테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, 늘 하는 얘기지. 정부 지원금을 끊었거든요. 끊었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. 이번에 제가 공부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저번에 홍보를 하고도 이렇게 했거든요. 이제 신문에도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되죠. 뚜렷한 입장으로는 공의가 낫다는 거죠. 아, 네. 안 되죠. 아, 저희 시민신고를 올리면 무조건 행안부에 올라가고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에 내려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멋있게 시고 보니까 직원들이랑 공무원들이랑 완전 다쳐있죠. 일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 의견을 전달해서 이제 해결할. 어쩔 수 없이 이걸 앱으로 올라오면 처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좀 안 가봐야 되는데 사실은. 그러면은 현재 있는 도로의 유류 시장은 뭐 단기간이라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오늘 아침에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거기 다졌는데 이제 그 지을 때 거기도 이제 그 앞에 노상에 주차장 없는 거를 임시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지었던 거를. 예. 차가 포화 상태라 가지고. 그게 이제 계속 문제인데 이거를 한 번이면 거지. 아니네. 75회다가. 그럼 내가 이거 만들려면 단속을 하거든요. 빼주려고 전화하고. 그 부분 보상이 남겨 있어요. 그 옆에 도로 조금. 그래서 인원이 누구누구 있는지나 파악이 됐을 겁니다. 시에서. 시계 준다든가 하나. 예. 그렇게 해서 뭐 인증샷 돌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. 어쨌든 중앙시장을 와서 보고.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우리 친구들님 그래서 시민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또 시민분들도 오시고 당근마켓 정도가 됐어요. 그렇게만 해가지고 첫날 사실 회장님 내년에 이번에 2년 동안 계신다. 내년에 나무를 한 3종이 가지고 다 함께 합니다. 어서 잘 보내세요. 시장님 오셨습니다. 네, 여러분.